오늘은 한국인 입맛에도 딱 맞고 변신도 가능한 치킨 라이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쌀 두 컵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안치고 양념으로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넣어주시고요. 나왔다! 토리가라 스프 빠질 수 없죠? 토리가라 스프도 1큰술과 참기름 1큰술 넣고 나서 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 모모 허벅지살 넣고요. 잘 씻은 대파 초록 부분도 두 쪽 같이 넣어요. 취사를 눌러주면 끝! 완전 간단하죠?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 가능해요. 먼저 기본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거기에 에스닉한 맛을 좋아하시면 남플란 소스를 1작은술 정도 추가하시고요. 싫으면 패스. 미소 된장 1작은술과 참기름 1작은술. 미소 된장 대신에 한국식으로 고춧가루 하셔도 되고요. 굴소스 1작은술 넣어주면 조금 더 감칠맛이 나요. 물론 한국식으로 다진 마늘 넣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설탕 또는 올리고당 1작은술 넣고 거기에 대파 1/2 개를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줄 건데요.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청고추, 홍고추도 같이 다져 넣어 양념장을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에스닉하게 만들 거라 파크치, 고수도 함께 한 줌 같이 다져 넣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홍고추도 조금 넣어 양념장 완성입니다. 파와 고기는 건져내고 밥을 골고루 풀어서 그릇에 담고 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서 밥 위에 얹어주면 짜잔! 맛있는 닭밥 치킨 라이스 완성입니다. 거기에 남플란 소스와 고수가 들어간 소스를 얹으면 입맛을 돋구는 그 맛! 여름에 딱인 간단하면서도 특별한 요리.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추가해서 완전 맛있어요. 이 치킨 라이스 레시피는요, 케첩을 추가하면 오므라이스용 치킨 라이스로도 변신하고요. 그럼 거기에 계란으로 살짝 덮어주면 오므라이스 완성이거든요. 완전 간단하죠.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